시작했습니다. 상실이 있다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고 벌을... 저는 정치와 제 인생이 결코 이렇게 맞닿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고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 그리고 손자, 손녀의 영어 선생이었습니다. 그렇게 사교육, 공교육에서 20년 가까이 생활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은 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여러분의 옆집 애기 엄마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고방식과 똑같은 법 아래에 똑같은 힘을 갖고 살아가는 똑같은 한 표를 갖고 있는 한 명의 시민이고 지금은 오산 시민입니다. 저는 인생에는 정답과 오답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믿고 교과서 보고 열심히 대한민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국내파 영어 강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정답은 괜찮은데 오답이 나왔는데 그 해답이 명확하지 않은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상실이 있다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고 벌을 받고 난 다음에 깨끗하게 새 출발을 하고 그렇게 선량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대한민국 법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러한 당연한 상식이 없는 대한민국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산을 사랑합니다. 오산을 너무나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오산 시민분들은 그렇게 20년을 넘게 한결같이 내 동료, 내 시민, 내 친구라 생각하고 열심히 한쪽으로 응원을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그 진심을 알기 때문에 저는 우리 오산 시민들에게 죄송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에게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쓰임받고 싶고 저를 마음껏 사용하시라고 사용설명서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오산시에 담당하고 있던 모든 일의 가치 그리고 가능성은 4월 10일 이후로 우리 국민의힘과 새롭게 역사를 써나갈 것입니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